안녕하세요, 상의모입니다. 자, 오늘은 제가 깻잎 찜을 한번 해 보여드릴 텐데요. 이게 마트에 파는 깻잎 사이즈고요. 6개입니다. 180g입니다. 이거를 대파 요만큼 반뿌리만 넣고 찜하는 거 보여드릴게요. 깻잎을 깨끗하게 씻어왔거든요. 그러면 물기를 이렇게 빼줘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해서 잘 안 빠지면은 이렇게 꼭 짜서라도 물기를 꽉 짜주시기 바랍니다. 이게 깻잎에서 물이 또 많이 나오거든요. 그러면 또 싱거워질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물기를 좀 빼주면 좋고요. 양념은 자, 멸치 육수 있으시면 소주잔 한 컵 써주시면 좋은데 멸치 육수 없으시면 이 한 잔으로 또 육수 내기 어려우니까 맹물로 할게요. 맹물 하는 대신에 참치액을 넣겠습니다. 참치액 한 스푼 넣고요. 만약에 참치액이 없으시다면 자, 이거 멸치 내장 땡거를 한 열댓 마리 쓸게요. 진간장을요 두 스푼 쓸게요. 올리고당도 두 스푼 쓰겠습니다. 두 스푼 쓰겠습니다. 고춧가루를 이만큼씩 한 개 반 씁니다. 찌은 마늘을 하나 넣을게요. 멸치 액젓 반 스푼 넣겠습니다. 대파를 한 반 뿌리 정도 다져 넣을게요. 양념이 다 됐으면 이거를 한 서너 장에 하나씩 양념을 조금씩만 끼얹어 줄게요. 너무 많이 끼얹지는 않으셔도 됩니다. 자, 이런 식으로 이렇게 끼얹어 가지고 남은 양념은 위에다 이렇게 얹어 주면 돼요. 이게 켜켜이 그렇게 너무 꼼꼼하게 잘 안 넣어도 돼요. 이렇게 대충 넣어도 이게 섞여서 끓으면서 간이 다 배이거든요. 이렇게 하면 밑에 이제 국물이 거의 조금 있는데요. 불 낮춰서 이렇게 뚜껑 덮어서 올려 놓으면은 금방 숨이 죽으면서 물이 갑자기 많이 생기기도 해요. 자, 이제 좀 세게 하셨다가요 김이 살짝 오른다 싶으면 낮추셔도 되거든요. 아까 제가 멸치 따듬는 거 쓰시면 된다 했잖아요. 그거를 참치 없으신 분은 이렇게 옆에다 이렇게 넣어 놓으시면 돼요. 수분이 나오면서 멸치가 같이 끓거든요. 자, 그럼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. 물론 참치 있으신 분은 멸치 안 쓰셔도 돼요. 그냥 오늘은 제가 두 가지 다 써서 보여드리려고요. 불이 지금 센데 좀 김이 나는 듯하면 불을 좀 낮출게요. 이제 조금 낮춰서 폭 익히겠습니다. 이제 깻잎이 거의 다 익었습니다. 이걸 조금만 익히면 되거든요. 깻잎에 따라서 빨리 익기도 하고 질겨서 빨리 안 익기도 하고 하거든요. 마트에서 파는 깻잎은 거의 잘 익습니다. 하우산에서 커서 그런지 부드럽거든요. 근데 바깥에 노지에서 크는 깻잎은 좀 질긴 게 좀 들어있어서 오래쪼래야 있거든요. 근데 오늘은 마트 깻잎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부드러운 것 같아요. 다 익은 것 같아요. 뚜껑 덮어서 3분도 안 돼가 지금 다 익었거든요. 자, 이제 다 됐습니다. 그럼 안에 이렇게 깻잎 속을 한번 수저로 살짝 들어보시고 안에까지 익었다 싶으면 다 익은 겁니다. 자, 이제 깻잎 찜을 한번 담아 볼게요. 요거 멸치도 맛있거든요. 그냥 같이 드시면 돼요. 자, 이렇게 멸치까지 깻잎찜이 완성되었습니다. 깻잎찜이 완성되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상의모였습니다.